네, 쥐띠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는 네, 이번 주에, 아, 시작이 좋아요. 내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음, 내풍황은 타오라클러도 이렇게 나오는 괴인데, 음, 내풍황 초요가 우선 나왔고요. 음, 서두르시면 안 돼요. 조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지띠분들께서 바라시는 목표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쓸수 있는 힘이라든가 어떤 그 운적인 에너지는 사실 무한한 게 아니라 한 상태 있어요. 개개인마다 그래서 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복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는 자기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들어온 운이고, 내가 바라던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어 특별하게 뭐안 좋은 일이라던가. 훅 치고 들어오는 뭐 사고수라던가 아니면 급격한 이동운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에다가 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슉 하고 강가를 건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아주 좋은 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쪽이죠. 어, 연애운 쪽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연애운은 조금 좋으신 편이고요. 어, 그리고 어,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풀리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조금 좋은 쪽으로 기울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금 흐름을 보자면 이번 주 지띠분들은 어, 결정을 미루셨던 일이 있었다면 결정을 조금 빨리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회사로의 제 취업이라던가 내가 바라는 조직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직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은 그거는 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직 좀 멀었고, 좀더 발전하셔야 되고, 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한테 맞추지 마세요. 남들한테 맞추시면 안 좋은 게, 내가 가고자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정답이 있거든요. 결정 절대 미루지 마시고, 시기는 아직 멀었지만, 뭐, 어, 내가 이번 해에 뭔가를 시험을 치겠어. 뭐 자격증 시험이 몇월달이 있겠어. 그러면 그런 거는 당장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일단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노력하셔야 되는,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어, 시작하시는 건 맞지만 어떤 거를 결정지려고 으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띠 하겠습니다. 소띠 주간 운세는 산택손이 나왔고요. 네, 산택손. 산택손 92호가 나왔어요. 네, 이번 주간 운세는, 어, 내 자존심까지 주시면 안 돼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주간이고요. 다운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에너지라던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요. 지난주보다는 좀 주춤하는 운세가 보이고요. 어, 좀 자신에게 여유를 주셔야 되는 한주예요. 너무 바짝 쪼우지 마세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뭐 여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 귀찮아. 이런 건안 되시고, 좀 자기 자신한테 여유와 시간을 좀 많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타협을 하시되, 세상과 타협을 하실 때 너무 자기의 자존심까지, 자존심까지 내어놓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음, 사람들의 조언을 좀 많이 구해야 될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목표로 했던 어떤 프로젝터라던가, 뭐 과제라던가, 어떤 공모전이라던가, 그런 게 거의 이루기 직전에 와르르르 조금 힘이 붙어서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조직과의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좀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나한테 있어서 어떤 습관이라든가 특정 상대방들에 의해서 나의 나쁜 점들, 나의 대인 관계에 반하는 내가 고쳐야 되는 어떤 말투, 행동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거든요. 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짚고 넘어가시고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한 주예요. 나의 실수와 어떤 나의 습관과 이런 안 좋은 점들 때문에, 어, 귀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도록 결별당하거나 차단당하거나 혹은 어, 별로 싸워서 이득이 될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이런 대립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일단 그거는 주말 되면은 풀려요. 그 사람들하고, 아, 나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상대방도 나의 어떤 매력 때문에 서로 이제 욕심이 좀 있는 거죠. 닮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알고 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대인관계 속에서좀 울고 웃고 그런 다사다난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끌어넘치듯이 화를 내고 어, 토닥토닥하고 풀고 나면은 별일 아닌. 그래서 소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조금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주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 소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랑이띠 하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손이풍이 나왔고요. 어, 추가로 상요가 나왔네요. 음. 손이풍은 이렇게 생겼어요. 손이풍은 바람 위에 바람이 포개어진, 계속해서 나를 트레이닝하고, 음, 어떤 작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꾸준하게 이 바람처럼 트레이닝하고 노력해서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 이번 주 호랑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요면은 손이풍 제일 끝이거든요. 이제 목표질 잼에 왔어요. 내가 그동안 골치 아팠던 대상들, 나의 안티, 나의 어떤 적과 같은 그런 상대방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조직이라던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에너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운되어 있으세요.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그 조직에 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호랑이띠분들. 근데, 일단 조직에 대항하시면 안 좋습니다. 내가 머리를 많이 숙여야 돼요. 한번 구체적으로 흐름을 볼까요? 음, 현재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만큼 조직에서 현재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마디 또 거들자 한다면, 음, 여기서 키는 호랑이띠 분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여기서 대장격은 맞아요. 그리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일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일을 가장 열심히 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조직 이동 혹은 내가 강하게 이동운이 들어와서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조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서 인사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실적이 오히려 깎인다거나 어, 내쳐질 수도 있어요. 정리 대상자 중에 내가 끼어있을 수도 있고 좀 슬픈 얘기지만 너무 반감을 갖지도 마시고 순리대로 가셔야 되는 게 이번 주간이세요. 일단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하시고 내 업무가 아닌 거는 자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번 주간에는 나부터 살아야 돼요. 일단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뭔가 다사다난 운이 들어닥칠 것 같은데 호랑이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끼띠 하겠습니다. 토끼띠는 지금 산화비 산화비가 나고 왔 6.25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음 사나비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출퇴근도 잘 하고 있고, 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무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볼때내 능력보다 너무 벅찬 업무를 맡고 있을 수도 있고, 속으로는 끙끙끙끙 앓고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고. 근데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간대로 보면은. 그리고, 어, 나는 이 일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혼자서 조바심을 내고 있고, 여기저기 막 방향이, 아,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되지 않을까. 아, 이,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 본인이, 하나하나 나의 겸손함을 놓지 않고 그리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거든요 좋아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꼬리를 향해서 그래서 토끼띠분들은 이번 주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확장해서 나만, 나 혼자만의 생각을 빠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냥 하던 대로 잘 해내시면 돼요. 너무 힘들다. 내 멘탈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세요. 하소연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푸시면 돼요. 이번 주 토끼띠분들은 너무 막 생각의 나래를 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걱정 붙들어 매세요 네, 토끼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용띠 계속해서 주간운세 하겠습니다 용띠 분들은 화수미제의 6호효가 나왔고요 화수미제 어,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붙이는 상황이네요 힘이 붙이고 근데 거의 승리에 다다랐어요 내가 힘들긴 한데 힘들긴 하지만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그래도 착착착착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 괜찮아요. 특히,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목요일, 금요일쯤이 더 좋고요. 흐름상 봤을 때. 화요일은 조금 멘탈이 힘들 수가 있어요. 어, 일에 대한 어떤 실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 요소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은 그게 풀려요. 그리고 목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 내 의도대로 일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습니다 다른 띠운세 보다 상당히 좋은데요 용띠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어, 너무 좋아요 월요일 화요일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막 일이 좀 꼬일 수 있어요 특히 화요일 네, 화요일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용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뱀띠 주간운세 하겠습니다 어, 뱀띠분들은 화풍정 초요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주간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화풍정은. 어, 크게 아주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애를 꿈꾸시면 연애가 다가올 수도 있고, 승진을 꿈꾸고 있다면 승진에 가까운 운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조직에서 운이 나빴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주는 좀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좋은 기회죠. 내가 해결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더 빛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역시나 그러네요. 현재 수요일이 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수요일이 아마 기회가 오는 날 같은데, 수요일 어떤 위험이 닥쳐와서, 월요일, 화요일은 뭐 미팅이라던가, 뭐 평범한 운으로 이제 갈것 같고, 정작 내가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목요일에는 타인을 설득을 해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그런, 그런 결함적인 문제를 내가 짚어내고, 어, 이거 문제 있다, 해결해야 된다, 라고 꼬집어서 이슈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금요일 아마 결정이 나겠죠. 그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금요일에는 그 부분이 조직에서 이슈화가 돼서, 어, 저녁 직전에 아마 해결사의 어떤 활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전에는 이게 소강이 됩니다. 좋은 기회예요. 근데 좀 외로울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의견에, 와, 맞습니다.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좀 외로워요. 내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결사가 돼서 이 이번 주간에는 내가 주인공으로 그 키를 뺏어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 뱀띠분들 되게 좋네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한번 뒤집어 엎으세요, 판 네, 그럼 뱀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말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현재 가미수가 나왔고요. 가미수는 좀안 좋아요. 이번 주간 위기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미수에서도 현재 구오효가 나왔거든요. 가미수에서. 어, 일단 나부터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 돕고 싶다, 뭐, 봉사활동을 하겠다, 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으니까, 운이 괜찮으니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안될 얘기예요. 내 주변인 내 가족 포함해서, 내가 이번 주에 도울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남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어, 지금은 나 자신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의협심이나 연민은 넣어두십시오 이번 주간에 기운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일단 나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할, 수만, 할 수가 할수 있거든요. 음, 이번 주간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수요일이 가장 다운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외출을 하지 않는 편이 좋으세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쪽이고요. 목요일에는 잠깐 소강상태니까 사람들 만나러 가셔도 돼요. 목금 괜찮거든요. 불금을 좀 괜찮게 보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주말이에요. 주말 토요일쯤에 내가 뒤통수를 맞을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서라 매매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아,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문에 어? 내가, 나, 이런 애로 안 봤는데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가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게 토요일인데, 주말이 조금 걱정되네요. 음, 말때분들은 요번 주 중에서 수요일 조심하시고, 토요일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목검은 괜찮습니다. 금요일에는 사람들 따라서, 뭐, 먹으러 가신다거나 회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음,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나한테 힘을 주로 실어주는 연장자라던가 아니면 나보다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의 의견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고 회사라면은 내 상사가 되겠죠. 직속 상사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가세요. 어, 대립하는 기운은 보이진 않는데 일이 꼬일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이나 어,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수요일에는 이상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일이 꼬인다거나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할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외출은 삼가하시고 필요 없는 대화는 줄이세요. 카톡이나 SNS 활동도 수요일은 별로 좀 운이 다운 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양띠분들은 이제 활의서압 오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활의서압은 좋지 않은 것, 고질적인 것을 뿌리 뽑아서 없애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게 뭔지도 너무너무 확실해요. 오효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육오효라고 다섯 번째거든요. 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뭘 해야만 이거를 타개를할수 있다는 걸 명백하게 아는 상황인데, 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핵심이겠죠.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양띠 분들은 지난 주에 엄청 바쁘고 혹은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직 좀더 두고 보셔야 돼요. 특히 이번 주 초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롭고 어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온적으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목요일부터는 좀 어마어마한 운이 들어오거든요. 놀랄 수 있어요. 목요일부터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 사람 때문에 데일 수가 있어요. 토요일은 풀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대인 관계가 이슈네요. 양띠분들은 일단 대인 관계 때문에 데인다거나 어떤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내가 그동안 자초해왔던, 내가 끌어들였던 인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진실되지 않았던 관계들은 좀쳐해야 되는 시기예요. 최근 이 주관 운세를 떠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띠분들은 조직에서 이탈된 분들도 최근에 많이 계시고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뭐 투잡이라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번호보다 더잘 되는 수가 있거든요. 또 재취업이 안 돼서 끙끙끙거리고 있었던 분들도 어떤 얘기나 어떤 통보 소식 소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잘 되는 중에서도 나를 치는 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특히 사람에 대한 인연들 뭐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그 사람 때문에 다음날 일이 안 돌아간다거나 아, 내가 너무 멘탈이 나가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해야 돼요 천해야 되시고 어 무리 생활을 하시는 것보다는 혼자 계시는 게 좋으세요. 쉬러 가실 때도 혼자 나가서 혼자 좀 바람을 쐬시고 뭐 도서관을 가신다거나 서점을 가신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정신적인 활동이 훨씬 지금 양떼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세요. 어디 가서 막 뭔가 회식을 한다거나 뻑적지근하게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정신적인 활동이 훨씬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됩니다. 양띠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숭이띠 주간운세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이번 주에 나온 괴가 천택니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구오효가 나왔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원숭이띠분들은 정말 강한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쓰면 좋은 운이고, 나쁘게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와 있어요. 토르의 망치처럼. 정말 이번 주는 원숭이띠분들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운이 들어와 있어요. 강한 힘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가 돼요.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음, 월요일은 괜찮네요. 월요일은 나쁜 일도 빗겨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내 멘탈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화요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바란 드릴 일이 풀려요. 연애운도 되게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띠 분들. 연애운도 괜찮아요. 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더잘될수 있는 좀 신기한 운이 들어와 있고요. 음,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인데. 화요일이 가장 세고 목, 금,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운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조직에서는 선두주자에 서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정치질을 하기 바쁘고 라인을 타기 바쁜데 지금 우승이때는 정말 자기 일을 잘 거머쥐고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어요. 필요 없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조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음, 주변 직원들 중에서 같이 어울려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촉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피하실 거예요. 판단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숭이띠분들은 워낙 촉이 좋고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기께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원숭이거든요. 똑똑하지만 헛똑똑이도 많아요.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숭이띠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연애도 내가 좋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한번더 보시고 포용을 해 주세요. 아,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아라고 하면은 의외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셔도 돼요. 예, 네. 만나시면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너무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하나 하나 오픈하지 마세요. 어, 상대방들 모르게 하셔야 돼요. 뭔가 이직을 준비하신다거나, 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 나의 패, 나의 카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낱낱이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냥 미리 보기 5분 간격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조금만 보여주시고, 조금만 오픈해 주시고, 조용히 진행하세요. 조용히. 음, 그리고 주말 전부터는 조금 이제 다음 오늘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원수생 때 분들 잘 하고 계시고, 조만간 먼 곳으로 출타를 하실 것 같거든요. 주관운서 흐름을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실 것 같아요. 조만간. 음. 좋습니다. 원숭이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닭띠 주관을 하겠습니다. 어, 닭띠 분들은 앞에 했던 원숭이띠 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계인 천택기가 나왔지만 어, 현재 이걸 가리키는 효는 조금 다른 게 나왔어요. 예. 초효가 나왔고요. 음~ 닭띠분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나한테 기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이 사람이 나한테 왜 조언을 구하지? 어이 사람이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이번 주간의 테마가 될것 같고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띠분들은, 음, 일적으로 되게 바쁘세요. 현재 주간을 보니까 일적으로 되게 바쁘시고, 뭔가 결정을 지금 미루시는 일이 있는데, 수요일날, 어, 사람이나 조직 때문에 야근을 하신다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별로 달갑지 않은데.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내 업무가 아닌 일 때문에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 이직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별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지으셔야 된대요. 뭔가 보험 삼아서 만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닌지, 특히 미운 남녀들,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금요일은 일시적으로 해강 상태가 될수 있어요. 금요일은 좀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카드 값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너무 방탕하게 돈을 쓰시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딱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특정 고질적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상대방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말하고, 내가 다니고, 내가 행동하고, 본인이 SNS에 올리는 것들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적으로는 좋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카르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네,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상담을 한다거나 부부 관계를 상담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막 울면서 술한잔 하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음. 얘기 들어주시는 것만해도 괜찮거든요. 닭띠 분들도 이번 주에는, 음, 나쁘지 않지만,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일이 있다면, 빨리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은 이번 주간에 지수사 5효라고 하는, 65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어, 지혜를 총동원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혜를 총동원하셔야 될것 같고, 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개를 하셔야 되는 주관으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침묵만으로 일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싸우셔야 됩니다.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 화요일은 조금 어둡네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쿠나. 개띠분들 목요일은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게 목요일의 흐름은 허공이 되는 메아리처럼 일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도 조금 어두우세요. 주말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기혼자분들 경우에도 여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목요일부터의 흐름은 좀 안담한 게 이게 목요일날 되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여기에 대해서 불이 붙듯이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쭉 그렇거든요? 위기가 닥쳐요. 그래서 개띠분들은 좀 지혜를 총동원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방법들, 내가 아는 인맥들 총동원하셔가지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일이 잘안될 수가 있고, 가정사가 뭐 힘들어진다거나, 음, 제가 볼 때는 가정에 대한 일이 아니라 어떤 소통의 문제예요, 이거는. 소통의 문제고 나는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검토하고 다 끝냈던 일인데 나로 받아들이고 일이 그렇게 해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체크하고 내가 정말 이중 체크, 삼중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말에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난리가 날수 있으니 좀 여러 번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소통에 관한 일. 쇼핑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알고 물건을 기다렸는데 물건 오는 과정에서 꼬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나는 분명히 만 원을 결제했는데 영이 하나 더 붙어서 결제가 됐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번 주에는 팁이 하나 있는 게 본질을 보세요. 겉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겉껍데기 화려한 면들을 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보는 거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번 주 위기가 좀 오지만 다음 주에는 타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요일날 그러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체크하세요. 그래야 안 좋은 일은 조금 줄여서. 건너갈 수 있으니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돼지띠분들, 기뻐하세요.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만고생, 몸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번 주간에는 풍래이기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고오요가 나왔습니다. 고오요가 나왔고, 지금 이번 주간에 갑자기 에너지가 훅 올라가요. 그동안 다운되어 있었던 걸 보상을 받듯이 훅 올라가고요. 어, 내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하고 화해를 하실 거고,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입증할 필요도 없고 증거를 댈 필요도 없어요. 돼지띠분들 고생하셨던 거 이번 주에 다 보상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본심을, 내 진심을 상대방들이 알아줘요.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흐름을, 돼지띠분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돼지띠분들은 월요일에는 잘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어, 이번 주 좋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화요일부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 금요일에는 조금 내 예상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 이런 일도 있었네? 라고 놀라실 만한 서프라이즈한 일이 좀 기다리고 있네요.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대인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이나 나를 오해했던 상대방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미안했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동안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는 운이 슉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매매가 잘안 돼서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내가 내놨던 매물권을 보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바빠지고요. 그리고 어,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를 뛰고 계셨던 분들도 갑자기 일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화요일부터는 일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어, 썸은 시작이 될것 같고요. 확실하게 내가 연애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거는 개인 상담으로 따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애운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직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강한 연애운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좋은 운들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이에요. 내가 보상을 받는다 그랬죠. 네. 그 다음 멀어졌던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할 거고, 운이 좋아지는 거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느껴보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돼지때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주간운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